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뷰 테스트 마지막 2-6 시작하겠습니다. 자, for 기간의 전치사 썼죠 또. 동안. 자, 하면은 동안 하면 수년 동안. 패션 산업은, 그래서 산업. 자, 패션 산업은 단수죠. 자, has been using. 오케이?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면은 하는 중이다는 말이에요. 사용하는 중이다. 자, 이미지들인데 뭐 extremely는 부사죠. 극도로. 자, 누구 형용사인 띤 수식해주죠. 말은. 자, 모델들을 사용하는 중이다. 자, 포토스가 주어요. 사진들인데 뭐 위민 복수예요. 자, with different body types까지. 자, 다른 몸의 타입, 유형을 가진 여자들의 사진들은. 자, 복수 are. 자, 종종 삽입절이고. 자, adjusted 그래서는 조절된다. 자, 조절되는데. 자, to fit은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fit은 여기서는 건강한의 형용사가 아니고 꼭 맞게, 딱 맞게. 자, 이러한 그래서 뭐요? 마른 사람들만 사용하면은 넓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네로우가 맞겠죠. 여기서는 좁은. 자, 좁은 아이디어인데 아름다움에 관한. 자, 그러나 이제부터가 주제겠죠. 꺾었어요. 자, things는 것들이라고 해석하기 이상하죠. 이럴 때는 그냥 대부분 상황들. 자, 상황들이. 자, finally 삽입절. 마침내 are starting. 시작되는 중이다. 자, to 목적어로 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어 to 부정사 바뀌는 것을 시작하는 중이다. 자, heavier 더 무거운. women 여자 복수예요. 자, 주어고. 자, often 종종 referred 언급되어지는. 그래서 언급되어지는. 자, as to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about 뭐뭐로서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는 as로 그냥 로서가 더 해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로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서죠. 로서. 자, 플러스 사이즈 여분의 사이즈의 모델이라고 언급되어지는 실제 주어 위민이 주어고 슉 가서 복수 동사 have예요. 자, have become 되고 있다. 자, more 여기서는 common이 되겠죠. 인기가 얻어가니까. 그래서 흔한. 이거는 큰한 아니고 흔한이에요. 흔자가 좀 어렵죠. 알파고한테는 바보. 자, 뭐 흔한 건데 on 어디에? 자, 패션 러너웨이 위에서죠. 러너웨이는 우리가 모델들이 걸어가는 길을 말을. 그러면 패션 모델들이 걷는 길. 그래서 뭐 활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러너웨이에서 패션. 자, around the world도 삽입절 전 세계.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로 썼죠. 복수 나와야 되겠죠. 많은 possible 가능한. 자, 많은 이유들이 있다 s. 자, for this change 이 변화 라고 알파고가 막았죠. 자, 이 변화는 어떤 변화? 모델의 사이즈 변화에 라고 머릿속으로 이거를 정리 안 했으면 안 됩니다. 자, in cultural attitude는 문화적인 태도들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나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나 두 번 꺾었죠. 자, one of them에서 them이 복수로 쓴 이유는 뭐냐면 태도들이에요. 자, 하면 태도들 중에 몇 개? 원이 주어요, 다시. 자, 하면은 이러한 태도들 중에 아니네요. 여기서 태도라기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해석상. 자, 리즌스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them은 이유들이라고 할게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단수 is. 자, definitely 확실하게. 자,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그대로 해석하면 사회 관계망 사이트들. 관계가 아니고 관계죠. 사회 관계망 사이트들은. 자, 복수예요. 자, 주어. 자, have made 만들었어. is는 여기서는 감목적어죠. 자,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것을 쉽게 만들었는데 to가 진목적어죠. 자, 진목적어인데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자, share 하는 게 쉽게 만들었어. 당연하죠.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 여기까지 보고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회 관계망 사이트들은 만들어 오는 중이다. 자, 감목적어 쉽게 그것을 뭐가 to 진목적어. 자, 공유하는 것을 의견들을. 자, with large numbers of people 함께인데 큰 숫자들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복수로 써야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are joining 참가하는 중이다. the effort 그 노력. 당연히 또 알파고가 막았네요. 자, 그 노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뭐를
여기서는 이미지를 바꾸는 라고 하면 되겠죠.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인데, 자, to 패션의 전통이 나왔어요. 전통을 리젝트 하겠죠. 거절하는 노력을. 자, 패션들의 전통적인 접근을. 자, 전통적인 접근이란 말은 어디에? to body image. 여기서 말하는 전통 접근의 이미지는 한 단어로 쓰면 띤이겠죠. 띤. 자, 마른 이미지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미지를 바꾼다고 해서 약간 뚱뚱한 것을 인정하자. 이런 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봤고, 마지막으로 알파고 정리. 인터넷 발달에 의해 마른 모델들이 퇴출되고 통통한 모델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네, 자, 그래서 뚱뚱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리뷰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